라파라치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셀린느의 도쿄 일정 참석을 위해 22일 일본으로 출국했던 비에 일본에서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는 23일 일본 도쿄의 셀린느 오모테산도 부티크에 도착해 수많은 일본 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으며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를 보기 위해 찾아온 수많은 일본 팬들에게 활짝 웃으며 다정한 손인사를 하는 모습이 다양한 각도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금발이 히어의 청 재킷. 생기 발랄한 왕자님 딱 그런 느낌이죠? 해외 여러 매체들을 통해 셀린느 보이 비의 인터뷰 영상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셀린 오모테산도 스토어의 리오프닝을 축하하기 위해 이곳 도쿄에 와 있습니다. 매장이 너무 새롭고 멋져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퍼스바자 코리아 여러분. 저는 셀린 보이 비입니다. 오늘은 도쿄의 오모테산도 셀린느 매장에 와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리뉴얼을 해서 재오픈했다고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도쿄에 혹시 아는 맛집 있으세요? 아는 맛집 있으시면 댓글로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걸어다니는 매 순간순간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셀린느 보이 비의 일본에서의 소식이었습니다.